안녕하세요. 네, 부산의 온라인 발표를 맡은 서울게임 아카데미의 자연태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퓨전 판타지의 발표지, 네, 부산의 온라인을 제안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목차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개요와 주요 특징점, 그리고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생각해볼 문제로 세 가지 게임 표지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캡콤과 SNK, 두 번째가 스트리트 파이터 대출권, 세 번째가 대란2 스매시 브라더스입니다. 네, 세 가지 게임의 공통점이 바로 제가 만들려는 게임의 컨셉과 맞춰서 갖고 왔는데요.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세계관에 있는 캐릭터들이 만나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서 갖고 온 게임들이고요. 제가 만들려는 게임도 이와 비슷합니다. 네, 게임의 개요는요. 터키어로 전설이라는 단어를 가진 F산의 온라인으로서 PC를 플랫폼으로 한 MMORPG이고 주 타겟층은 20대 후반에서 40대를 잡고 있습니다. 네, 게임의 컨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협의 고수와 판타지의 용사가 만나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 에서 시작해서 그걸 좀 더 나아가서 무협과 판타지가 모여서 대결뿐 아니라 협력까지 이루어지면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내고 그것은 하나의 게임에 또 하나의 게임이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게임의 컨셉입니다. 네, 게임을 이제 제안하기 앞서 시장 분석을 해보면 퓨전 판타지와 MMORPG를 굳이 섞은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요. 네, 퓨전 판타지는 우리나라 장르 문화 소설 중에서 매우 인기가 있는 분야이고 그 예로 이 묵향이 퓨전 판타지의 시초 같은 소설책인데 묵향의 경우 1999년도에 출판한 이래로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직까지 발매되고 있으며 판매 부수는 200만 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MMORPG 역시 우리나라 역사에서 뭐 리니지 뭐부터 시작해서 현대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나오기까지 꽤 많은 동안 항상 인기 있는 게임으로서 자리 잡아왔기 때문에 퓨전 판타지와 MMORPG를 합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게임의 그 장단점, 제가 갖고 있는 종족 간의 대결이나 섞인 게임의 장단점을 분석해봤는데요. 그 장점은 종족 간의 대립은 게임을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될 뿐 아니라 그거를 저는 더 확장시켜서 종족이 아닌 세계 간의 대결로 더 확장시켜봤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항상 밸런스 문제가 모든 유저들한테 좀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는데 이런 밸런스 문제는 이런 종족 간의 대결의 가장 뭐 대표적인 격을 할 수 있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런 와우라는 게임을 보면 밸런스 문제가 항상 맞지 않고 어느 정도 틀어져 있지만 그 틀어져 있는 것 자체도 충분한 재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굳이 극복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개선하면서 유저의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씩 고쳐나가는 걸로 해서 재미가 검증된 요소들로 구성한 밸런스 잘 맞춘 MMORPG를 만들려는 게 목적입니다. 네, 게임의 주요 특징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환생 시스템이 있는데요. 환생 시스템은 퓨전 판타지 소설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환생과 스킬 전승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아래 스킬 슬롯을 보시면 한 켠에는 무협 스킬, 또 한 켠에는 판타지 스킬을 같이 접목시켜 한 캐릭터가 두 가지 스킬을, 두 종류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네, 월드 시스템의 경우 각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한쪽에서는 서양 중세시대의 모습 혹은 중국의 무협의 경우 중국 통나라 시대의 모습을 따왔으며 각 세계관은 이 그림의 경우 이게 언더드 돔이라는 미국 미드인데요. 이 미드의 경우 이 지역이 이 가상의 돔으로서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적인 지역이 되어버리는데 마찬가지로 제 게임도 각각의 세계관은 완벽히 독립적인 세계관으로서 각 세계관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킬 시스템 역시 판타지 같은 경우 그 판타지에 맞게 체인 라이트닝, 뭐 무협의 경우 열의 신자 같이 각 세계관에 알맞는 알맞는 스킬들을 사용하였고요. 그런 스킬들은 몰입감과 소속감을 증대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몬스터의 외형 시스템 역시 세계관에 충실한 외형 시스템으로서 판타지의 경우 트롤, 뭐 오우거, 오크 등을 사용하면 무협은 강시, 뭐 황관적 혹은 뭐 도적대 등을 사용해서 세계관에 충실한 몬스터를 사용하였고요. 사냥 시스템의 경우 플레이어의 컨트롤에 따라서 개인이 여러 명의 잡으시는 다수 사냥도 가능하고 혹은 플레이어의 컨트롤에 따라서 강력한 보스 몬스터를 혼자서 잡을 수 있는 사냥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탈거 시스템은 다른 여타 게임들처럼
플레이어의 이동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똑같지만 각 세계관에 다른 종류의 탈것들이 존재하여 아 내가 이 세계관에 있구나 라는 것은 탈것도 역시 부여해주게 됩니다. 왼쪽에 보면 무협의 같은 경우는 두 개밖에 없고 날개가 없는 용을 사용한다면 판타지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드래곤의 모습을 차용하여 그렇게 좀 소속감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펫은 수집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펫은 여러 마리 소지할 수 있고 각각의 펫들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더 좋은 펫을 수집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그것은 새로운 순환 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를 마치면서 하나 보시면 이게 생생정보통에 나왔던 김치 피자 탕수육인데요. 이게 왜 굳이 집어넣냐면 김치는 우리나라 음식이고 치즈는 서양의 음식 그리고 탕수육은 중국의 음식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잘 맞춰져서 좋은 콜라보레이션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인기를 일으켰고 많이 판매됐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만들려는 게임도 서로 다른 세계관에 안 어울릴 수 있고 혹은 뭔가 충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처럼 잘 어울려진다면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게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서울게임아카데미의 전화태였습니다.